수사기관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가 정말 목불인견입니다. 당선인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스스로 이 하명 없는 하명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. 스스로 정치 보복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입니다. 지난주에 검찰이 느닷없이 산자부를 압수수색했고 어제는 경기도청을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. 대선 후에 국민이 걱정했던 전임 정부에 대한 탄압, 또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 시작된 것 아닌가 합니다. 취임도 하기 전에 사정정국부터 시작하는 이런 대통령 당선인은 없었습니다.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공안 폭정이 자행될지 걱정스러운 국면입니다. 수사기관이 국민이 아닌 권력에 충성할 때 공권력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특히 살아있는 권력인 당선인과 가족에 대해서 낯부끄러운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경쟁자와 정적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. 오늘 본회의 산회 후에 정치개혁, 언론개혁을 비롯해서 검찰개혁과 또 수사기관들의 일탈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